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실행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행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봐야죠. 자, 여기에서 제가 RW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여기에서 R은 read, W는 write,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는데 X는 뭐냐면 execute입니다. 실행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할 것이냐, 실행을 막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실행 권한입니다. 실행 액세스 모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우선 실행 가능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ano 그리고 hi 뭐랄까요? machine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예, hi machine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것이 실행간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ech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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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걸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실행을 하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bin bash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bin bash에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Ctrl 알파벳 X Y 엔터. 자, 그러면 저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HiMachine.sh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hi 자, 여기 점 슬래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hi machine.sh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뜹니다. 반대로 bin bash라고 우리가 직접 bash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프로그램에게 hi machine.sh를 해석해서 실행해라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hi machine을 실행해라 라고 하면 permission denied가 떠요.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뭐 해석기, 뭐 파서 이런 얘기로 부르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시키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것을 마치 여러분 컴퓨터에서 해제되어 있는 명령어인 것처럼, 프로그램인 것처럼,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실행하고 싶다면, 예, 여기 있는 요 파일에게 실행 권한을 주셔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execute입니다. 자, chmod, change mode, 유저에게 w, 아니, execute 모드를 준다. 어떤 파일에 대해서요? hi machine에 대해서. 자, 제가 이상한 글자를 넣어서. 자, 그러면 ls-l을 했을 때 hi machine은 보시는 것처럼 x 표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쉘에 따라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어서 요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lash hi-machine.sh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i-hi-hi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 있는 w라는 것은 이 파일이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는 것이고,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 파일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다면 운영체제는 이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점 슬래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운영체제는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이 파일이 현재 사용자에게 실행 가능한지를 봅니다. 실행 가능하다면 컴퓨터는, 운영체제는 여기 있는 요 특수기호 뒤에 있는 bin bash라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서 요 파일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K880이라는 사용자는 여기 있는 하이 머신에 대해서 K8805는 X 기능이 없습니다. 실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을 거예요. 해볼까요? 하이 보시는 것처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실행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파일에 대해서 other에 실행 권한을 준다. 파일의 이름은 하이 머신. 그러면 파일 이름도 틀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W가 뭔지 아시겠... 아니, X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뭐죠? ls를 했을 때 나오는 이 기호에서 R은 이 파일이 읽거나 쓸 수 있는지, W는 아니, 읽을 수 있는지, W는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X고 X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